그래서 재우가 지난 시간에 화면 나오고 있지? 예,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긴 걸 봤는데 책에서 이거 어떻게 읽던가요? 이거 처음 봐요. 본적 있어요? 이거 처음 봐요. 본적 있어요? 본적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던가요? 본적 있으면 읽을 줄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재우 이거 보고 소리 내서 따라 읽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던가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되겠어요? 재우야? 기억이 안 나면 돼, 안 돼? 숙제는? 줘야지. 오케이. 안 어려웠어? 안 힘들었어? 이제 몰랐던 알파벳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게 뭐가 있을까? 알파벳 다 알고 있었어? 아니요. 그러면 이거 숙제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아, 이 알파벳은 몰랐는데 숙제하면서 알게 됐어. 뭐 이런 거 없어? 다음번에 이 숙제 한번더할 건데, 월요일까지. 다음번에 숙제하고 낼 때는, 선생님, 이 알파벳을 몰랐는데, 뭐 중요한 전화인가요? 예. 친구가 자꾸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아, 친구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우 책 여기 있어. 항상 와서 책 찾아가면 되고, 연필하고 지우개 챙겨왔니? 연필 지우개 챙겨오고요. 자, 그 숙제 한번더할 건데, 다음번에 숙제하고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에이, 몰랐는데 알게 된게 누군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외우고, 뭐, 물론 뭐 외우긴 외워야 되겠지. 안 외우고 뭐가 되겠니?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재우가 이 친구를 딱 보고 얘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얘 누구예요? 처음 보는 애야? 아는 애야? 모르는 애야? 얘? 아는 애야? 누군데? 이름 불러줘야지, 아는 애면. 아는 친구, 길 가다가, 뭐야, 아는 친구 만나면 이름 불러줘야지. 야, 누구야? 이러면서. 얘 이름은 뭐야? 얘 이름 불러줘야지. 그럼 좀 쉬운 건 해볼까? 이런 건. C. 어우, 잘하네. 이 친구. 야, 그러면 얘는 서운하겠다. 얘 섭섭해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름 불러줬는데, 이 친구는 이름도 안 불러주면 얘 섭섭해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응? 선생님 많이 틀렸어? 그러면 이 친구 이름도 알걸 아마 얘는? 이 친구 이름도 몰라? 그렇지. 아는 친구도 이름 불러줘야지. K지. 얘는? 모르는 친구야? 이 친구는? 이 친구도 몰라? 얘는?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우가 이 숙제를 소리 내면서 하라고 했지, 그치? 다음번에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 나오면 이름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냥 이거 보고 따라서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이름 익히는 거야. 알겠죠? 네, 오케이. 아, 참. 아직 덜 끝났어요. 자. 이 친구, 지난 시간에 본 친구인데, 이 친구 어떻게 읽던가요? 얘 어떻게 소리내어 읽던가요? 잘 몰라요. 자, 선생님이 재우가 오늘 폰을 가지고 왔으면, 재우 폰에 선생님이 전번에 클래스 카드라는 앱을 깔아뒀는데, 그걸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폰이 없어서 그건 알려주기가 힘드네. 오케이, 일단 알겠고요. 자, 이 친구는 분명히 컵, 컵.
cup, cup, cup. 뭐래? cup 이래요, cup. 얘가 왜 컵이 되느냐? 자, 이 글자 이름 C죠? C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자, C는 소리와 크 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자,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은 뭐냐? 우리말은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근데 영어는 글자 하나가 소리 여러 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자, C는 뭐? C는 스크. C는 뭐? 그렇지, 잘 따라오네. 그렇죠. 여기서는 근데 크가 된 거야. 자, 그리고 이 글자 이름은 U거든요. 자, U는 U, U, 어 소리 갖고 있어. U는 뭐? U, U, 어. U는 뭐? U, U, 어. 오케이, 여기서는 어가 된 거야. 그러면 얘들 둘이 붙어서 뭐가 됐어? 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글자 이름 뭐지? P에요, P. P. P는 무슨 소리를 내냐? P는 글자 이름이 P니까 소리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 아이, 착해. P가 아니야. P야. 피는 프, 피는 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소리 컵 소리 나겠지? 컵, 컵. 그래서 얘가 컵이라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컵, 컵. 컵 이랬네. 컵. 계속해서 얘도 만나봤을 텐데, 얘는 뭐던가요? 자, 알파벳 이름 불러줄까? 이름 뭐야? 이름 몰라요, 이거? A네요. A, 그다음 PP, 그다음 L, 그다음 E죠. APPLE예요. AP. 뭐라고? Alligator 그런 소리는 절대로 날 리가 없고요. 얘는 Apple. 이러네요. 뭐래요? Appl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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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우 지금 재우가 지금 이거 얘 기억나? 얘 만나보고 기억나? 기억나요? 어, 캣이야, 캣이야. Cat. Cat. 얘는 만나보고 기억나요? 자, 지금 재우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하나도 기억 못하면 안 되겠지, 그치? 선생님이 재우가 패드 보고 꼼꼼히 공부했는지 아닌지 맨날 이렇게 오면은 확인한단 말이야. 대충 공부하면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급한 건 지금 알파벳부터 익혀야 되겠지, 그치? 이게 무슨 글자다 이런 거. 얘가 무슨 글자지? 얘는 얘하고 똑같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런 글자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없어? 에헤이, 이 숙제는 그럼 뭐 했나? 이 숙제 하면서 만나 봤을 건데. 예, 우리 재우 빨리 알파벳을 떼야 되겠다, 그치?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얘들 만나면 어떻게 있는지 얘기해줘야 돼.